사사로운 일로 녹봉을 올려준다 하여 받을 리 없고 마마께서 관복을 하사하신다 하여 받을 사람이 아니옵니다. 하하. 당시 황의정선 평복의 관모와 관대를 메고 임금을 아련했다. 여기가 황정승 댁인가? 예, 그렇긴 합니다만. 어허! 무엇마다! 나으리!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아니, 마마께서. 상은 마마, 마마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시옵니까? 근데 지난밤에 화낸 일도 마음에 걸리고 또 황정승이 어떻게 사시는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식사 중인데 얼른 오르시지요. 먹고 사는 게 이 모양이옵니다. 상관 마마, 소식이 몸에 좋다는 말 아시지요? 한 끼 정도는 조촐하게 드시는 것도 옥체에 좋으실 것이옵니다. 맞습니다. 같이들 드십시다. 황희의 집을 찾은 세종은 그의 청빈한 생활에 놀랐다. 과인의 생활은 영의정 황정승에 비하면 너무 호사스럽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 앞으로 과인의 수라상에는 비싸고 귀한 음식을 올리지 못하게 하시오. 이에 세종은 지방에서 올리는 진상을 금지토록 조치해.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을 지내면서도 청빈한 생활을 한 황희는 조선시대 청백리로 첫 손가락에 꼽힌다. 요즘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대하면서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황희의 청백리 정신이 더더욱 크게 느껴진다. 함경도 지방은 태조 대왕께서 태어나시고 조선 왕조의 창업을 펴신 것이요. 함경도 지방에서 날뛰는 여진족들에게 김종서는 백두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불린다면서요. 그것도 대충 안정이 되었으니 이징옥을 후임으로 보내고 육진 개척에 공이 큰 김종서를 병조판서에 임명하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상감마마, 김종서는 상감마마의 신임만 믿고 함부로 나랏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상감 마마를 비롯하여 조정의 대신들이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마당에 외지에 나가 있는 한낱 장수가 나랏돈을 함부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를 불러들여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 북방 국경지대에 나가 고상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비난해서 쓰겠습니까? 이 김종서가 자주 큰 잔치를 벌리는 것은 군사들의 원기를 북돋아 주려는 깊은 생각일 것이요. 많은 대신들이 저를 헐뜯는데
대감은 저를 두둔해 주셨다면서요? 내 북방 지역을 돌아봐서 자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자네 편에 서서 얘기한 것뿐이네. 고맙습니다, 대감. 덕분에 병조 판서가 되어 내 직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북방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주 좋은 꿀이라 하여 대감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여? 내가 아무리 자네 편을 들었다지만 이런 꿀단지가 왜 나와? 소위 한나라의 관리라는 것들이 이런 걸 주고받으니까 백성들도 의뢰의 옆구리 지르면 뭐든지 다 되는 걸로 아는 것이여. 잘못했습니다, 대감. 얼른 거두시오. 다음부터 이런 물건을 가지고 오려거든 우리 문전에 발도 들여놓지 말게나. 알겠는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지요. 헐뜯는 대감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라 말하려 했더니 이 정녕 가망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대감을 이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없을 것이옵니다. 때가 되었으니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뒤로 오시오. 예. 어이, 고맙습니다. 그 언짢은 마음 풀고 식사나 하십시다. 예. 왜? 밥이 맛없는가? 아닙니다. 변방에서 기름진 음식만 먹었으니 자네 입맛에는 안 맞겠지. 이러한 밥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세상 물정을 알며 백성들의 실정을 바로 알 수 있겠는가? 어서 들게. 예. 시간이 지났건만 회의가 아직도 안 끝나다니. 오, 대단한 분들이야. 나이 들어 때를 걸으면